자, 이번에 보시는 공연은요, 여러분이 지난날 우리나라 이 공마단 시절에 이와 비슷한 공연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. 이 발로 북을 돌리고 항아리를 돌리는 발기술을 이용한 공연입니다. 천국. 황무덤.
수수리가 옆사람 땀말대기 때리는 소리보다도 좋네. 밀짚모자 아시죠? 밀짚모자는 가볍습니다. 공중으로 던지면은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어 날아가 버리죠. 자, 이 가벼운 밀짚모자를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려야 되는 저글링 공연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.
공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 원래 공연 제목이 낙엽, 그 낙엽엽자를 따서 중국말로 짱자리라고 이렇게 하는 공연인데요. 공중 링을 타는 공연까지 함께 이어지겠습니다.
빠졌다. 자전거 바퀴가 하나 빠졌습니다. 그래서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 무대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
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이번에 나오는 친구는요, 중국 CCTV에도 많은 출연을 했던 아주 고난도의 공연을 하는 친구입니다. 여러분이 지난날 우리나라 그 TV 통해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. 자, 여러 개의 공을 이용한 저글링 공연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. 아주 얼핏 잘생겼습니다. 제 한 번!
야. 큰일 났네. 7kg 어떻게 저렇게 한다. 어? 아이고. 아, 손에 한 손에 두 손에도 다 못 찢네. 자, 성공할 것입니다. 라스베가스 할 때는 성공했는데. 야, 이건 전기다. 자, 여기는 라스베가스에서 돈만 이룬 데서는 성공했어요. 자, 이렇게. 와!
전화번호를 그래서 옷은 벗을 때는 쉬워도 입을 때가 힘듭니다. 그래서 항상 못된 짓 하다가 꼭 옷 입을 때 걸려. 이게 맞아 돼! 맞아! 자, 이번에는
마지막 순서입니다. 집단 체조 공연을 여러분께 끝으로 소개합니다.
공연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1등 앞으로! 다시 한 번!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수고한 공연단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감사합니다. 그만 일어나서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미디어 아트 서커스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